고려 태조부터 왕위 계승 한번 외워볼까요? 태, 혜, 정광, 경성, 목. 자, 7대까지가 한 시대를 이룹니다. 태조에서 혜종, 정종, 광종, 이세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시기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태조 왕건이 죽은 다음에 맏아들 혜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자, 제대로 간 거죠. 혜종이 병으로 죽었고, 정종은 여러 신하가 왕으로 받들어 즉위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정종에서 광종으로 넘어갈 때는, 정종이 병이 위중해지자, 자기 동복 동생, 어머니가 같은 동생, 왕소를 불러 왕위를 넘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도 싸움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기를 왕자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사이에 박수리, 왕규, 박수경, 뭐랄까 그 왕을 지탱해주던 실력자의 의문의 죽음이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죽음. 뭔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한 할 그런 그 사정이 있죠. 또 나중에 광종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구신과 숙장들, 옛 신하들, 오래된 장수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했고 두 임금께서는 다 외아들만 두셨는데 이두 임금이라는 것은 혜종과 정종을 말해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했다. 선왕의 외아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광종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합니다. 식이함이 날로 심해져 왕실 종족도 보호받지 못했으며 왕의 외아들, 왕주마저 의심을 받아 왕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뭔가 살벌한 분위기가 이때 있었던 거죠. 제대로 왕이 됐으면 광종이 그랬을까? 뭔가 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 자기가 좀 위험해질 만한 행동,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왕자의 난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 혼란한 일이 있기는 있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문제의 국왕, 광종이 죽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종인데요. 따라서 경종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왕의 외아들이라는 것부터 한번 좀 밝히고 넘어가 볼까요? 동생이 있었어요. 경종한테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생, 효화태자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고려사를 보면 역사에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또 후사, 아들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다른 기록에서는 경종이죠. 이 경종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 일자, 아들 자자, 일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일찍 죽었고 그래서 외아들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종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도 하고 하는 혼란이 있게 된게 아닌가 합니다. 자,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어떤 위험 속에 살았던 왕이, 경종이 왕이 돼요. 그런데 경종은 아버지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의 그 국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대사면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부채를, 빚을 면제해주고, 백성들이 내는 조세를 감면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자기의 즉위를 스스로 축하하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광종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줬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복수를 허용해요.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게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 광종 때 참소를 당했던 사람들이, 자,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때 억울하게 참소, 모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거를 원한을 갚아야겠다 하면 이걸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수가 난무하겠죠. 서로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자, 그러면 다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복수는 물고 물리기 때문에 서로 복수를 허용하게 되면 이 복수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까지 생겨요. 자, 이런 경종이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경종에 대해서 꼭 배우는 게 하나가 있죠. 아, 이건 경종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전식과 제도를 처음 만든 왕이 경종입니다. 그렇죠? 경종 때 전식과라고 하는 고려의 토지 제도를 처음 만드는데 그 기록이 재밌어요. 관품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단지 인품을 가지고 정했다. 관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의 높이예요. 높은 사람한테 토지를 많이 주고 낮은 사람한테 조금 주고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고 인품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됨됨이. 자, 그러면 누가 많이 받는 거예요? 인품이 좋은 사람. 아, 저는 고려시대에 났으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품이 좋고 나쁜 걸 누가 정해요? 왕이 정하겠죠. 그러면 왕이 많이 주고 싶으면 아, 너는 인품이 훌륭하니까 많이 주고 너는 인품이 고약하니까 관직은 높아도 나는 토지 많이 줄 수 없어. 이랬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나 하는 규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 관품이 고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인품과 관품을 동시에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관품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인품, 다시 얘기해서 경종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얘기해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감안해서 토지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전식과 앞에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줬었잖아요. 역분전을 줄 때는 철저하게 공로가 많고 적은지 또 성행이 어떠한지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만 줬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전식과는 역분전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전식과. 그런데 교과서엔 없지만 경종하면 또 떠올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근친혼이에요. 광종 때부터 근친혼이 시작이 되는데 광종의 아들 경종 때에 가서 국왕의 근친혼이 절정에 달합니다. 경종에게 모두 5명의 부인,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촌들이에요. 고종사촌, 친사촌, 외사촌 5명 전부가 왕과 사촌 사이에 있었습니다. 100% 근친혼. 이런 사례는 흔치 않아요. 고려 왕실의 근친혼이 경종 때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5명의 근친혼 왕후 가운데 셋째와 넷째, 셋째가 헌해왕후 황보씨이고 넷째가 헌정왕후 황보씨입니다. 태조의 아들인 태종 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둘은 자매입니다. 자매가 차례로 경종의 왕후가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현종대 고려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헌해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 아, 이 사람들을 왜 황보씨라고 하느냐고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아들이니까 이름도 욱이니까 왕욱이에요. 당연히 이 두 자매는 왕씨가 되어야 하는데
근친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다 왕씨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인의 성을 다른 성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른 성은 어머니의 성을 쓰거나 또는 할머니의 성을 쓰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헌혜왕후 황보씨, 헌정왕후 황보씨 자매는 어머니도 근친혼을 한 왕씨예요. 그래서 어머니 성 유씨를 따르지 않고 할머니 성, 신정왕후 황보씨의 성을 따라서 황보씨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종의 이런 혼란기가 있습니다. 광종의 혼란기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